안녕하십니까. 도서울병원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하고 있는 정상봉입니다. 척추골절은 척추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이 대부분 다 골절되는 뭐 큰 고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골절도 있겠지만은 더 흔한 것들은 노인들한테서 척추의 그 구조물 중에서 척추체가 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. 근데 골절이라는 것이 우유곽 마시고 다 마시는 우유곽을 그 위아래로 꽉 누르면 찌그러지는 것처럼 척추체도 좀 그런 식으로 골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. 몸에 쓸 수 있는 시멘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금방 굳고 치약보다 조금 더 끈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물질을 수술장 안에서 그것을 바로 만듭니다. 가루랑 용액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척추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바늘을 통해서 주입하는 겁니다. 시술은 과정은 대개는 이제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대개는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해당되는 척추체를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제 마킹을 하는 거죠. 아, 저 부위 그거 어떠한 방향으로 들어가겠다는 걸 가늠을 한 이후에 피부에 국소 마취를 하고 그 국소 마취된 자리를 통해서 바늘이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뼈 척추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척추체까지 원하는 위치까지 바늘을 넣는다. 그렇게 거치를 한 이후에 그 시멘트를 준비하는 거죠. 척추체 안에 들어가 있는 바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멘트를 주사한다. 그렇게 하면 이제 시술이 마치는 거라고 되겠습니다.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시술을 하면 보통은 그 다음날 퇴원을 합니다. 물론 당일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시술을 하고 그날은 조금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병원에서 쉬고 한 일주일 뒤에 외래로 오시라고 해서 봉합했던 자리의 실을 제거를 합니다. 특별히 이제 재활 치료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